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아 앞에서 온 서포터즈 물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품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저 앞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품이 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품이 왔는데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나곤 편지가 있었고 이렇게 나곤 편지랑 전공 편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공 편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는 아네모네님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은 더불어 해주시고요. 라고 적혀있었고요. 서포터즈 물품에 관련된 거는 서포터즈 물품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선 나곤 편지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곤 편지도 다 읽고 왔고 되게 편지도 글씨도 예쁘게 해서 잘 써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이 이제 서포터즈 물품을 먼저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품이 있었고 우선 이 덤들 소개 전에 이 서포터즈 물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쁜 크림피치님 마테로 마감을 해주었고 예쁜 소봉투에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물품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 안내는 한 세트에 비코팅 아트지 10장, 투명 10장, 총 20장이 2,500원이고요. 투명만 20장 하시면 3,500원입니다. 최대 10세트까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우편으로 하시면 1,000원을 추가하시면 되고 이때는 분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빠른 등기는 안되고 택배는 2,500원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겁화금은 정화가 톡 드리는 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의 반값을 겁화금으로 내셔야 되고요. 겁화하시면 그 다음 지각비는 2일 내에 입금 못하실 경우에는 하루 늦으시 500원씩 추가됩니다. 그 다음 카톡을 일식 하시면 블랙리스트가 되시고 적용 영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하시는 제 영상, 판매하는 영상은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셔서 톡디랑 겁화금 지갑비 동의 여부, 그 다음 2일 내 입금 가능 여부, 부모님 동의 여부, 입금 방법에 대한 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돈봉은 택배로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편은 분실 책임 없고 다시 택배로 돈봉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돈봉 보냈을 때 그 다음 은행은 농협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덤 언급하시면 덤 답 제외한 상태로 보내고요. 2차 거래는 안되고 교환 시 출처 밝혀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끝나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지브리 판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발주인스 한 세트에요. 투명 10장이랑 불투명 10장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예쁜 건데 제가 이게 지금 폰에서 색감이 많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최대한 색감 비슷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었고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영상이라서 너무 계속 좋아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크기는 폴라디테보다는 좀 작은 크기긴 한데 되게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꾸밀 때 투명도 물론 전 투명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평소에 투명보다 이 비코팅 이거 아트진가 이게 되게 색감도 되게 잘 나왔고 투명이랑 비교해도 색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게 잘 나왔고요. 약간 아트지라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게 있어서 이게 붙였을 때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랩핑지 같은데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색감도 잘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비치지도 않아서 이것도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불투명을 많이 잘 못 쓰는데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선명하게 나와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투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이 지브리 판스 지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핑크색 계열, 약간 보라색 계열, 그럼 초록색 계열, 그럼 파란색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활용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포장할 때 붙여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 크림피치님 직계 인스나 핀 인스 같은 걸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닦고에 특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와 물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영상이라서 영상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활용하는 영상을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하고 활용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소개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한 물품이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판매 영상 링크는 꼭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거기 가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화가 그리고 저한테 다 덤으로 보내줬던 것도 소개를 한번 하고 요것도 다시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선 블로거 떡믹 15장 최대 중복 3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꾸민 저랑 콜라보 했을 때 꾸민 건가? 그 OPP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OPP 해왔고 이거 도안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 이것도 올 블로거 인믹 25장 최대 중복 2장이라고 그러고 되게 예쁜 것들 많이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것도 주 물품이 아니라서 따로 소개는 제가 안 해드리고요. 이 예쁜 소봉투들을 보내줬어요. 소봉투들 제가 소봉투는 많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예쁜 소봉투들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다음 손꽃님 봉투 이제 마감하는 이스까지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인스랑 그 구매하시는 방법이랑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런 지브리 판스 이렇게 색감도 너무 잘 나온 지브리 판스고 이거는 가격은 비코팅 하트지랑 투명 10장 하면 총 2,500원이고요. 투명 20장을 하면 3,500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투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비코팅 하트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비코팅 하트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 3세트까지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우편비는 1,000원 그 다음에 택배비 2,500원입니다. 거파금과 지갑비 있고요. 양식은 판매글에 톡띠 거파금 지갑비 동의 여부, 2일내 입금 가능 여부, 그 다음 부모님 동의 여부, 입금 방법에 대한 거를 정화 영상에 남겨주셔야 되고요. 돈봉은 택배로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화 물품 소개였고요. 이렇게 되게 예쁜 지브리 판스 물품이었고 제가 이거 후기 영상을 꼭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후기 영상을 꼭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내모네였고 정화 거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정화 채널 가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